빅테크 기업들 이제 하나둘씩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넷플릭스가 드디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먼저 매출의 경우에는요, 88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EPS의 경우에는 2.11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입자 수가 신기록을 경신을 했는데요. 가입자 수는 2억 6,080만 명이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측에서는 광고 효과 그리고 비밀번호 단속 정책 등의 효과가 확실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트리밍 업계가 워낙 안 좋다 보니 M&A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넷플릭스는 이번에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는 M&A를 통해서 이 몸집을 키우는 것보다는 콘텐츠에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측에서는 앞으로 이 서비스 요금을 더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시간 내에서 7% 이상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콘텐츠들 흐름 함께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그런데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한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하회한 실적을 냈습니다. 전체 매출의 경우에는요, 4조 7,599억 원을 기록을 해서 2022년 대비해서 2023년 전체 매출은 44.2% 이상 증가했지만은 순이익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외형 성장은 했지만은 순이익이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이번에 나온 건데요. 순이익은 44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96% 이상 감소했고요. 전체 영업이익은 359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78.4%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낸 이유로는 리튬 가격이 지난해에 60% 이상 떨어져서 배터리 소재 가격이 함께 떨어졌고 레깅과 관련된 마진 자체가 조금 떨어졌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부진한 실적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진하다라는 사실이 오늘 시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함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HD 현대건설기계는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단은 3조 8,250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8% 증가했지만은 영업이익단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2,572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51%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략 지역의 견조한 판매량이 결국에는 실적을 견인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판가 가 인상되고 고수익 지역 판매가 확대되면서 HD 현대건설기계는 호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반응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네, 율호입니다. 율호가 광산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율호는 율호 탄자니아를 설립을 했는데요. 광산 개발과 원소재 트레이딩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설 법인 출자 자금은 66억 7천만 원이고요. 특히나 율호가 이렇게 탄자니아에 율호 탄자니아를 설립한 이유는 탄자니아가 전 세계 흑연 매장량 6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반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